안녕하세요. 저는 레드벨벳 슬기입니다. 온유 오빠 다이스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을 해볼 텐데요. 굉장히 떨립니다. 제가 또 연습생 때부터 온유 오빠 목소리를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한번 볼게요. 일단 처음부터 색감이 너무 좋거든요. 주사위? 어머. 약간 가면 쓴 남자가 여자를 뭐 하는 거지? 납치한 건가? 색감이 진짜 예쁘다. 되게 재밌는 그런 포인트들이 많은데. 변신했어. 온유 오빠 너무 멋있게 잘 나왔는데 약간 구찌 컬렉션 같은 그런 느낌. 뭐가 이상한 걸 제조하고 있어요. 재밌다, 근데 뮤직비디오가. 저 이런 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가지고. 가면 쓰고 뭔가 그런 묘한 느낌 주는 걸 되게 좋아해서. 춤이 나왔습니다. 청량한 그런 느낌인데요? 맞서 싸우는 건가? 사라졌어요, 여자가. 저는 온유 오빠의 목소리를 개인적으로 너무 따뜻한 그런 게 너무 좋아요. 여자가 최종 보스네. 그냥 다 무찔렀네. 저도 이런 거 찍어보고 싶어요. 물이 너무 예쁘다. 좋다. 좋다라는 말밖에 못한다. 다시 보고 싶은데. 아, 집에서 봐야 되겠죠? 약간 예전 샤이니 그뷰 봤을 때 그런 청량함과 색감이 있으면서 굉장히 제 스타일의 뮤직비디오입니다.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뭔가 마네킹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것도 뭔가 되게 눈에 들어왔고, 여자분이 다 무찌르고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을 때도 깜짝 놀라는 그런 표정 연기가 굉장히 일품이었다. 재밌는 뮤직비디오인 것 같아요. 저는 일단은 색감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, 원래는 온유 오빠가 이렇게 안무보다는 음색에 더 집중된 노래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걸 많이 내셨잖아요. 이런 것도 너무 색다르고 좋은데요? 안무도 좋고. 네, 이렇게 해서 온유 오빠의 다이스 뮤비를 제가 봤는데요. 주사위 던질 때마다 또 오빠가 변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력 있게 담겼으니까 진짜 모두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너무 좋고. 다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, 여러분. 그럼 저는 지금까지 레드벨벳 슬기였습니다.